아버지, 당신이라면 야훼 성령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직접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동영상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들의 아버지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무슨 말 하시든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 휴거를 준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바 이리 콜로켄디리아 칼라켄디리아 바밤바 야테야 칼라켄디리아 바밤바 레야트라바바 아라켄디리아 바밤바를 트로퍼범드야 칼라켄디리아 바밤바 스리아 칼라켄디리아 바바 세트레안드라바 카트리아 바바 이 시간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셔서 비안날라 칼라켄디리아 바밤바 스리아 바바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칼라칸디리아 바바 시작부터 끝까지 제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진리만 말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치 퍼즐처럼 저에게 이 조각 한 조각 저 조각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퍼즐들이 몇 개월이 지나서야 맞추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고에 관련된 비전이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소형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로 들리기를 플래넷이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넷?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창문 밖을 쳐다보니까 작은 플래넷이 있는데 그 플래넷이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를 볼 때 제가 이해를 하기를 휴거 비행기를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휴거 비행기라고 제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휴거의 시점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연찮게 이제 새벽에 3시 16분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보니 검은 하늘에 아주 구름이 낮게 떠 있어가지고 너무 신비롭고 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구름을 한참 쳐다보다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을 보니 꿈에 그 실제로 본 하늘에 이제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것과 똑같이 있으면서 그 위에 천사들이 335 짝을 져서 줄을 나란히 서 있으면서 휴거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거가 임박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2019년 12월 9일날 그러니까 천사가 한 사람을 이렇게 탁 채워가는 장면을 잠깐 이제 스냅샷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보딩 패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니폼을 입고서 보딩 패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휴거 비행기에 들어가 보니까 좌석이 많이 비었더라 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임박한 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믿던지 안 믿던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프로페릭한 그러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전해야 되는 의무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순종 이유로 저 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적인 그런 비전이다 싶은 것들은 빨리빨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무슨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처럼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퍼즐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지 그 퍼즐이 맞춰져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 지금 행성에 대해서 지금 플래닛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대해서는 항상 휴거 비행기를 항상 비유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행기 휴거 비행기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스크린에서 보시면 제 아는 지인이 계신데 제가 항상 teacher 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김 선생님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배가 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가 due day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틀 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신호가 온다면서 무슨 뭐 몇 초도 안 지나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차를 세우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제가 알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휴거가 임박했다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제가 구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냐면 2010년도 8월 1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의 높이가 바로 휴거 타임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구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은 지금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호주에 살든지 호주 대륙에 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중동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아니면 유럽에 살든지 아니면 뭐 섬나라에 산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점점점 구름이 낮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구름이 왜 저렇게 낮게 내려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점점점 때가 되면 지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속해서 이제 구름을 찍으면서 구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는 한데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제가 받은 모든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24시간 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구름의 높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 구름이
이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보시는 이 나무 높이까지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 전 세계는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9.0 지진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막 건물이 그냥 벌떡벌떡 그냥 일어나고 90도 각도로 팍팍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쓰나미와 지진과 그리고 싱크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하늘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를 쳐다보시면 지금 날마다 슈퍼문과 슈퍼해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니, 옛날에는 뭐 특별한 날 이렇게, 해가 뭐 크고, 뭐 달이 좀, 해가 클 일은 별로, 뭐, 아무튼 슈퍼문을 이제 관찰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을 쳐다보시면 날마다 슈퍼문입니다. 맨날 크기가 아주 막 무슨 달 덩어리가 아주 크고, 그리고 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산다고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사탄이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해놓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푹 빠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아주 편리하게 전혀 배고픔이 없이 잘 살게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과 귀가 깨어져 있으신 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들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슈퍼문과 슈퍼해가 날마다 뜨고 있습니다. 약 예전보다 15%에서 30% 가까이 해와 달의 크기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니비루 때문입니다. 니비루의 지금 위치는 태양 뒤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자, 저는 무슨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니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안에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붉은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보시면 완전 핑크색 하늘이 쫙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니비루 안에 있는 붉은 행성 때문입니다. 점점점 그 붉은 행성이 접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붉은 행성 때문이다. 그리고 4번은 날마다 순간마다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습니다. 캠트레일 비행기는 하얀색입니다. 전 세계 어디 사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무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뭐 유럽, 뭐 아니면 섬나라 어디에 사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는데 그 캠트레일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과 저녁 시간에 완전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 시간에 거의 그러니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쯤 돼서 이제 플래닛이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 Final Day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크리스천 자매에 의하면 지금 알래스카의 캠트레일에서는 그 행성들이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히자마자 바로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료와 정보를 얻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 없애버리고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방을 싸가지고 이런 대혼란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가방을 싸서 땅굴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들을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달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구과학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솔라 시스템에는 태양 시스템에는 태양계에는 한 개의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이 항상 그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제가 달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위치가 바뀌네라고 하는 것을 1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완전히 그 각도가 바뀌는 정도가 이렇게 다리 뜰 때와 다리 질 때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다리 뜰 때는 요 각도였는데 다리 질 때는 완전히 180도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리 각도가 달 빛의 각도가 점점점 바뀐다는 말은 이 지금 우주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에 태양 말고도 하나의 빛의 소스가 더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예수와 우리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새까만 우주에 약 북쪽 방향을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약 11시 방향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빛은 또 뭔가 이렇게 아니 무슨 우주가 완전 새까맣게 깜깜한데 저 빛이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빛이 점점 저쪽으로 다가오더니 보니까 완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정말 천군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셀수 없는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광채에 쌓여져 있는지, 그 영적인 광채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영적인 광채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광채로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 정말 휴거에 합당하기에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준비된 예수와의 신부로서는 정말 당연하게 기뻐서 팔딱팔딱 뛰면서 올라갈 그러한 날이지만 정말 이 땅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죄인들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left behind 되는 남을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제 말을 무슨 쥐어서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뭐 알든지 모르든지 제가 메신저로서 저 또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경고를 아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15년 동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9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에게 막 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지몽 정도였습니다. 뭐, 저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 멤버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요 정도 어떤 예지몽 정도였는데, 2009년부터는 완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베리칩에 대해서, 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뭐,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많은 비전들을 이제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베리칩, 무슨 마이크로칩, 무슨,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떠한 이름이든지 전자적인 그러한 기계라든지 그러한 마이크로칩은 몸에 삽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와 그리고 우리의 뉴런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프리퀀시를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의 때가 왔을 때 완전히 조정을 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GPS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 있어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지하 12층에 가더라도 다 잡힙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정말 대환란 때는 정말 뭐 UFO라든지 에얼리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에 쫙 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미국을 통해서 뭐 에얼리언 UFO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고 아무튼 2011년 2월 2일 대천사장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수 없지만 남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형이었습니다. 완전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쥐이봉을 가지고 계셨는데 공중에다 관망사혼을 쓰셨습니다.
정부관, 그리고 소망망, 그리고 주길사, 그리고 영혼혼.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또 특별히 또 꿈에서 그리고 그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문구인지 글자 색깔이 완전 블러드 레드였습니다. 블러드 레드였고 그리고 완전히 금색이었습니다. 금색. 그래서 엄청 중요한가 보다. 제가 정말 뭐 한자는 몰랐어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꿈에서 관망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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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사원 하면서 깰 때까지 중얼중얼중얼중얼 거리면서 제가 깼습니다. 제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정말 중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자를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관망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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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사원 이러면서 제가 꿈에서 깼는데 2011년 2월 1일 날 천사장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하면 정부관, 소망망, 주길사, 영혼혼 천사장이 하나하나 그 한자 성어를 다 풀어줬습니다. 무슨 한자 시간도 아니고 한자 성어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뜻을 풀어줬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으로 죽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에게 칩을 받기 위해서 포커싱 할 것이다. 포커싱 할 것이다. 영어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영어도 쓰시고 한국말로 쓰시고 막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쓰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튼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에게 칩을 받기 위해서 포커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천사 장이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3일 후에 예수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왼쪽 손에다가 케오스 CHAOS를 또 쓰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꿈에서 막 한자 나오고 막 무슨 러시아나 무슨 히브리 랭귀지 나오고 막 이러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또 이것은 뭔가 싶어가지고 찾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제 왼쪽 손바닥에 CHAOS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 싶어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케오스가 혼돈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모든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것이 바로 2011년도 2월 5일 날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뭐 여러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를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메시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휴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휴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넘버원, 1번 구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내려와서 구름이 나뭇잎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리포트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부분 아니고 저는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할 뿐이고 준비하시고 휴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정말 그날 올라가서 정말 천국은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셔도 올라가시면 그대로 제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번 구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구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저 구름은
나무높이까지 지면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휴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영적으로 귀를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사탄이 수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뭐 예수가 무슨 선지자고 예수는 사람이었고 막 그딴 소리 하는데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와만이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예수와만이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밖에 있기 때문에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로켓을 타고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바로 우리 땅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너무 늦습니다. 시커먼 놈들이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회개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죄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모든 여러분들의 검은 그 마음들이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있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아직까지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아를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그 초대하시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직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저승사자라고 하죠. 저승사자도 뭐든 뭐 악한 영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모습을 그렇게 하고 나타날 뿐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권한으로 그것은 여러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 그래서 제가 에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5장 그리고 제가 또 요한계시록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아를 디나이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인데 예수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반복해서 설명을 제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구름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2번 슈퍼문과 슈퍼해를 날마다 보고 있다. 그리고 3번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뭐 핑크색 굴로를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이 하루에도 미친 듯이 캠트레일을 아침 저녁으로 막 전 세계로 막 뿌리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뿌해가지고 하늘이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달이 회전을 하고 있다. 달빛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니비루 때문입니다. 니비루 안에 있는 시스템 니비루가 지금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 볼트 페인 그러니까 해산할 시간이 정말 아주 임박했다, 촉박했다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어로 나간 이 메시지는 한국어로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질 않았는데 제가 15년 동안 이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10년 동안은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한 분에게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미 작년도 12월 2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수호천사가 두 분이 계신데 남자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저 멀리서 슈퍼바이징하고 계시고 감시 감독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제 지인 되시는 분을 이제 양쪽 어깨를 잡고 올리는데 제 지인 되시는 분은 저와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1년 전부터 이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많이 하셨고 1년 전에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1년 전에 아주 오랫동안 안 믿고 10년 동안 제가 기도로 뭐 계속해서 부어드렸는데 1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믿으시다가 1년 전부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내 말이 마귀가 막 몸을 잡고서 지옥에 끌고 가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수호천사가 영태 아저씨의 이제 그 어깨를 잡고 이제 올리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날개가 잘 펴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촥이 장면까지 저한테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게가 있으면 정말 모든 그 영적인 무게를 죄와 모든 죄책감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지 공기처럼 가벼워지셔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무튼. 이 영상물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나갔던 영적인 세계라든지 그리고 휴거 직전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관망사원 내용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떠한 이름이든지 절대로 몸에 삽입하지 마시고 지금 곧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될 텐데 백신이 멘데토리가 될 것입니다. 강제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백신을 뭐 접종하지 않으면 학교에 못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지금 영적으로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말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시고 예수아를 영접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시면 열심히 영적으로 휴거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날 정말 휴거의 그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와 동행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천국 입성까지 랄랄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